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아 미지근한 교회요. 하늘에 열린 커튼 사이로 보이는 풍경. 그 사이로 일곱 등잔대가 있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요한 계시록의 첫 장면이었고 밤모섬에 열린 하늘로 사도 요한의 그 눈에 생생하게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일곱 등잔대 사이를 경성하여 거니시면서 일곱 별을 손에다가 가지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교회,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아주 긴급한 카운셀링, 긴급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붙잡고 몸살을 앓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다가도 이렇게 졸다가도 일곱 촛대가 어른거리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벽인지 낮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안약을 몇 방울 뿌리고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온 교회가 나눔이 얼마나 복된지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예수님의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비침습성 진단, non-invasive analysis죠. 현대의학의 가장 발전된 꿈, 인체에 어떤 도구를 삽입하거나 체혈하거나 뽑아내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병을 진단하는 이제 그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원조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 질병을 진단해 내십니다. 그렇게 진단해 내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병명은 무서운 병인데 의외로 제목은 이게 병 맞나 싶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지근함입니다. 서구교회를 진단하는 이 복음주의 전문가들은 교회들 사이에 미국 또 유럽 이 대표적인 기독교 나라였던 그 서구의 교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마치 과수원의 이 전염병이 확산되듯이 뭐 구제역이 확산되듯이 조류독감이 확산되듯이 그런 영적인 전염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대표로 들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를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잠깐 존 스타트 목사님을 빙의하자면 오늘 서구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뭐예요? 점잖고 감상적이며 명분에 치우친 얄팍한 종교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참 무기력하고 연약해요. 종교라는 이름의 미지근한 목욕에 다름 아닙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말을 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번역을 잘한 거죠. 예. 원문을 구글에다 한번 돌려봤더니 영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 번역실에 있었던 오랜 전 경험을 살려서 번역을 제가 멋지게 한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진단하시고 내린 심각한 병명,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명목주의, 노미날리즘, 그리고 미지근함, 즉 실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만 간신히 껍데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열정 없는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 life changing, transforming 하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표면적인 몇 가지 것들, 체면치레 같은 몇 가지 것들만, 아니면 과거에 지나갔던 어떤 몇 가지 경험의 조각들만 God box, 하나님이라는 박스 안에다가 대충 채워넣는 식의 마지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한 중증 질환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함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간에는 라오디게아 주변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상당히 미지근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온천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조크죠,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온천도 뜨거워야 되죠. 근데 원래 온천은요 미지근한 거예요, 물이. 예, 근데 한국 사람은 미지근한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온천에 온도를 올려요. 올려가지고 이 뭐 3층 지옥이라고, 이게 3, 보통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절절 끓는 물, 그 다음엔 중간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뜨거운 물.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로 잘 안 들어가요. 온천까지 가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뜨거운 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아주 그냥 또 찬물을 해놓는데 지하 안반수에서 뽑았는지 막 얼음물을 갖다 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에잇, 예, 찬물부터 들어가. 들어가면은 아 차가 차가 차가, 그러면 금방 나와서 그 뜨거운 물 들어가면 아 뜨거 뜨거 뜨거. 냉온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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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가 진짜 미지근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예, 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부요한 자라. 그런데 그들이 부와 풍요로움이 아마 영적인 안일함을 낳았을 거다.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서안에 있는 일곱 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사도와 복음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퍼져간 당시의 최초의 교회들, 그 교회들 중에서 제일 남단에 있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아이템이 뭐였느냐면 금융과 그 다음에 양모, 그리고 제약, 안약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예, 첫째는 돈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에게해를 이제 앞에다 두고 유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아주 광활한 머나먼 대국이
대륙이 펼쳐져 있는데 그 대륙으로 가는 동서 남북의 교차로 관통로가 바로 라오디게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는 당연히 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이 중앙은행을 프랑크푸르트에다 두었다. 그럼 여기에는 금융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났을 때도 로마 제국이 금융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돈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검은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양탄자를 짜기도 하고 고급 검은 옷을 짓는데 사용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수입원이었어요. 스코틀랜드를 가니까 스코틀랜드는 뭐가 유명해요? 제가 1부 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깐 머뭇거렸는데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캐시미어. 예, 가볍고 그리고 어마무시 따뜻한 예, 그리고 비싸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년 12달 스코틀랜드는 비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잔디가 말이죠. 잔디가 엄청 두껍고 아주 빽빽하고 튼튼해. 양털도 그렇거든. 그래서 이 캐시미어.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셜록 홈즈나 영국 영화들 보면은 왜 주인공들이 비도 오고 추운데 코트 하나에다가 모자 하나만 쓰고 우산도 안 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울 텐데 저 괜히 영화니까 저러는 거지. 근데 제가 캐시미어 옷을 한번 이렇게 걸쳐 보니까 따뜻해요. 따뜻해. 그러니까 비가 와도 딱 버티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런 양모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고 세 번째는 안약, 프리지아 연고라는 안약인데 그게 로마 제국 전체에 유통이 됐습니다. 특정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과 치료 받으러 라오디게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불을 가져오고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졌다. 이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부자이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갖게 된 것은 사실상 그들 안에 목마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적인 신앙 태도가 그들에게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뼈아프게 진단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중심에 모시지는 않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사귐이 없다는 뜻이죠. 인격적인 사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만남의 자리에 갔어요. 그냥 차 마시고 밥을 먹고 그런데 그냥 흥흥해요. 아, 네, 그러시고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만큼 불편해집니다. 저는 특히나 그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뭔가 쓸데없는 얘기라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거나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인격적인 사귐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예배자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돌짝밭 남자 성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결혼 때 한 약속이 있어서 왔거나 장모님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왔거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비싸게 다니는 거죠. 그냥 한번 앉아있는 게 너무 비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셨겠지만 막 들어오자마자부터 눈 감고 있어. 그죠? 막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눈 감고 있고 막 사람들이 웃으면 막 더 얼굴이 심각해져. 도대체 왜 웃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약간 충격은 받아. 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무슨 슬픈 사연이 있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사귐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권한을 드리잖아요. 예, 권한을. 가족이 되면요. 어린아이라도 권한이 있어요. 자기 집에. 전 먹고 주는 밥 먹고 그리고 다 돌봐주는 아이라도 가족일 때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빽빽거리면요, 예, 권한을 요구하는 거야, 내게.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에게 주님에게 권한이 드려지지 않아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고 생명의 구주이지만 경제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혼자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사실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내가 내면 속에서 차갑고 메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요하다 하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옷을 수출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속사람을 가려줄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따뜻하게 가려줄 옷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옷으로 비유되시고 있습니다. 안약을 수출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이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할 때 보면 부모가 예, 눈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마음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디를 볼지 모르고 황망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가들을 향해서 책을 씁니다. Treatise on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을 쓰는데 종교적 열정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그는 이 대각성 운동, 영적 각성 운동, 이 깨어라는 각성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불과 같은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 설교자들은 이 거듭난 생명에 대한 이 불과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외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서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술과 마술에 이끌려 살다가 그것들을 모두 갖다가 불태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경제적인 변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의 생활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지켰고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조선에 들어온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그런 대각성이 거기에 배후에는 뜨거운 불과 같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압도적인 통회와 부르짖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뜨거움, 이런 뜨거움들이, 고백들이, 증거들이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굉장히 교양 있는 귀족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지 감정과 열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바로 미지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미지근함 속에서 어떤 권한도 발휘하실 수 없다. 그 미지근함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실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메스꺼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지근함이란 그냥 단순한 온도가 아니고요. 네, 내가 뭐 선호하지 않는 온도가 아니라 불신앙이 서식하기 좋은 죄가 우리를 숙주로 삼기에 좋은 더 이상의 열정이
그 자리에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미지근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뭐 빛과 그림자를 다 알아요. 뭐 목사님도 그만한 줄 알고 뭐 집사님도 그만한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내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무나 설교해도 괜찮아요. 다 중심 가지고 내 믿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생명의 말씀과 접속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안에 불을 주십시오.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게 하는 것 미지근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정이 발생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함의 가장 큰 특징 자기 만족적인 부요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내면적으로는 어떤 거였냐면 그들이 곤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궁핍해지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가려주지 못하는 상처투성이의 내면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악이 공격해오면 사정없이 쓰나미에 휩쓸려가듯이 다 쓸려버리는 것입니다. 내면의 온도가 너무 낮고 조도가 너무 낮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머물고 사시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주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이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겐키 데스까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고요. 예. 그냥 How are you?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 저는 괜찮아요. 예. I'm fine, thanks. 그렇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It's okay.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 집사님 요새 어땠어요? 아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막 드러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성토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기도를 말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 말은 의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연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서 열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 안에서 주님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곤고하고 궁핍하고 벌거벗게 됐습니다. 속사람은 언제나 춥고 궁핍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구토를 느끼신다.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열정 없는 중립지대다 말씀하는 거.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차가운 건요. 예수님이 아예 밖에 계신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처럼 그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가. 근데 미지근한 것은요 절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증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열정이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변화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뜨겁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의 이 엠마오길에 나타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족하니까, 낙심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자 그들이 서로 놀라서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잃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앞으로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처지인데, 말씀이 그들 안에 풀어질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늘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이것은 내가 나의 의지도 없고 생애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믿음이라는 판타지 속에서만 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미지근함을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내게 와서 살아.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기 전에 내게 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마다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성품이 어떤지, 내가 어떤지, 이는 내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아멘이시고, 두 번째는 신실한 참된 증인이시고, 세 번째는 피조물의 주관자라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의 말씀이죠.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예.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멘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멘 해버려요. 와, 이거 덮어놓고 믿는 거. 이 맹목적인 신앙, 요게 문제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무슨 걸 하면요, 표현하기도 전에 알아요. 물론 가끔 건너짚어요. 그런데 틀리지가 않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나는 네 편에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때로 선불러 주세요. 선불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줄도 모르면서 선불러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단이야. 이단이야. 와, 무서워.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악용하려는 것 같아. 네. 그럴지도 모르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와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엔터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은요, 항상 오른편을 선택한 사람은 처음에는 무지 고심하면서 선택하지만 긴 세월을 볼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오른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 제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동행. 그가 하신 일은 부끄러움 없이 증언하고 맡기신 일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카운셀링 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물건을 파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어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하세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실 때 예수님은 이를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고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바울사도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 권고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함을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도여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시고 신실한 증인이시고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물건 팝니다. 내게 와서 물건을 사라. 뭐 사는데요? 이상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를 다부 사라고 그럽니다. 다부는 경상도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금융산업의 중심지인데요. 그러나 그건 보이는 금일 뿐이고 내면의 금은 주님께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내면적인 부요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덕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흘 집회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나흘 집회를 아주 새벽 저녁으로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긴장하고 힘이 들었지만 끝날 때 기쁨과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부흥회했던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하루에 세 번, 새벽, 그 다음에 아침, 오전, 저녁,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이 이게 이제 한번 발동이 걸리면 오후에 할 때도 있었어요. 네 번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당회실에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약간 어색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는 뭐 욕 보셨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17분이 당회실에 모였는데 제가 이제 알던 장로님부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에 말씀 집회 어떠셨어요? 한번 나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만 대표로 듣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있더니 그 다음 옆에 보내면서 강영민 장로님은 어떠세요? 첫 번째가 김영민 장로님, 그 다음에 강영민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지금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얘기를 하셔서 야, 17명 설마 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다 시켰어요. 다 시켰는데 한 4명 지나가니까 제가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여러분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순모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나눔하면 그 중에 돌짝반 몇 있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눔을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판을 깨면 어떡하나? 하고 나는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앞으로 이러면 안 나와요. 뭐 이러면 이제 판을 깰까 봐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분위기 좋게 하고 뭐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됩니다. 나눔에는 힘이 있고요. 우리가 금을 사는 데는 정금 같은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전염되고 그래서 17분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들 기대하세요. 장로님 안 계시면 안수집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순장님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를 팔으셨냐면요. 흰옷을 사라고 그러셨어요. 흰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옷입니다.
죄로 어둠으로 물들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의 옷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로 그런데 흰옷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옷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옷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거스틴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 입는 거. 우리 육체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터인데 벌거벗은 부끄럽고 가련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였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약 팔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인데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사니 그들이 영적인 시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예수를 보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뭐로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화폐로? 예, 단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물건을 어떻게 사느냐?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와서 사되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가 궁핍합니다. 내가 가련합니다. 오셔서 주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흰옷을 내가 입게 도와주소서.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명의 주여, 내 마음에 오소서. 여러분, 자주 마음이 추우십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자주 찾아오십니까? 요즘은 하도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자가진단들을 잘해요. 내가 여보 우울증 초기 같아. 네? 나는 말기야. 주여. 그게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으로 밀려나셨거나 생명의 구주가 내 안에 계시지만 어디에선가 할 일을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1931년에 올레 할리스비라는 노르웨이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그냥 기도였습니다. 원래 자신 있는 책을 쓰는 사람은요, 제목이 길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영적인 황폐함을 벗어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 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작은 책에서 그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하고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와,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허가라는 거야. 허가. 예수님에게 퍼미션 하는 거야. 억세스 할 수 있는, 예, 허가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내가 허락합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도는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에, 우리의 가련함에, 우리의 연약함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할 노력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열어드리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미지근한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권한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기 기술자가 와서 우리 집 고장난 등과 전기 시스템을 고쳐요. 어떻게 합니까? 권한을 드리는 거죠. 그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와요. 아, 괜찮아요. 그냥 일하니까.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전기 다루는데 맨발로 했다가. 그러니까 기술자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 신고 들어와.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 좀 만질 건데요. 뭐가 부서질 수도 괜찮아요. 권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오셔서 고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권한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권한을 가지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에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서 문 열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실 분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문 열어주기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함의 안일함과 자기 만족을 버리면 주님이 머무실 수 없는 슬프고 빈곤한 상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주님께 권한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메스꺼운 미지근함을 벗어버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생명의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의 조도를 높여주셔서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너의 인생의 보좌에 앉고 너를 마치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내 곁에 같이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똑바로 바라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주님, 나의 미지근함을 벗어버립니다. 주님이 토해내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모든 교회들에게 전염병처럼 구제역처럼 번져가기 전에 모든 나무들을 열매들을 말리는 그러한 전염병이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께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또 주님 앞에 영생의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렌즈를 사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경제권을 드리겠습니다.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시는 분 일어나시면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